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남구 대명구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대각선 건너편이고요. 사무실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매매가 되고 나면 관리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150m 앞에 보시면은 빨간 백돌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뒤편이 현충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현충로역까지 살살 걸어가시더라도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우측 코너 집부터 해서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사용수인이 난 물건인데요. 조금 오래되었죠. 하지만 작년 2022년도 8월 달에 뼈대만 남겨놓고 올 리모델링을 한 집입니다. 그래서 신축화가 되었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10년에서 20년까지는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집입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축 못지않게 신축화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북쪽으로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4m, 6m, 4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면 스타크 블랙스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았고요. 1층 쪽에는 또 파벽결로 건물 모양새 한층 멋스럽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도 싹 다 올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는 정말 걱정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주차는 우측으로 4대, 그리고 왼쪽으로 4대,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 쪽에도 보시면은 스탬프 공법으로 반영구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층고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화이트톤의 색상에 칠로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사각지대 없이 CCTV, 여러 개의 CCTV를 이렇게 작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로 또 뒤쪽에는 또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뒤에서 주차를 하고 바로 뒷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건물 중요 포인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에서 바로 우측편에 미군부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군부대 바로 앞쪽에는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가 이제 예전에 있었어요. 동편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서쪽 활주로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수성구에서 꺾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명동으로 이제 넘어오는 길이 동쪽 활주로, 서편 활주로가 이렇게 뚫히게 된다면 오늘 건물 있는 동네가 정말 수혜지역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 집값 상승은 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성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철 제품을 사용해서 노란색으로 건물과 굉장히 조화스럽게 잘 어울리도록 리모델링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 똑같이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네 가구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서 또 내부, 복도 내부 모습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CCTV 4채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편 주차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또다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복도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반 정도는 또 파벽과 롱브릭 타일을 사용을 해 놓았고요. 반트는 또 이장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입자방 방방 문마다 또 방화문을 사용해서 정말 뼈다면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방마다 또 인터폰, 비디오폰이죠. 비디오폰까지 이렇게
설치를 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두 가구에 토룸 두 가구, 내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층, 3층, 4층 똑같이 원룸 두 가구에 토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내면 상태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다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대구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 앞산 바로 밑에는 또 앞산 순환도로를 같이 끼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앞산 순환도로, 북쪽으로는 현충로역,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또 노란색 아파트가 하나 보이실 텐데 미군부대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전체 미군부대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정면 방향으로 앞전 활주로,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던 활주로, 동편 활주로, 서편 활주로가 또 도로가 나게 됩니다. 도로가 나게 된다면 왼쪽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이실 텐데 저 뒤쪽으로 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이 위치한 동네에는 정말 그 수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가 상승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에 투룸 6가구,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7.95제곱미터, 9단위로 53.2평, 건물 연면적 375.62제곱미터, 9단위로 113평, 사용승인 2002년 11월 1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하지만 작년 2022년도 8월 달에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신축화 되었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12억 2천, 융자 4억 9천, 보증금 6억 5천 5백, 인수 금액 7천 5백, 월 수입 330만 원에 은행 이자 245만 원, 은행 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85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물론 85만원 하면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수금액이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은 13.6%나 나오는 고수익 물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력이 능력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전세를 놓고 있는 방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수익은 더 극대화될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또 이 건물을 매입을 해드렸고요. 매입을 해드린 만큼 또 가격 절충은 타 부동산보다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구동 올 리모델링 된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